여기 금강산 씨, 우리 황동푸드 즉석죽 출시 도움주로 오신 겁니다. 아, 동서, 지금 동과장님 말이 진짜야? 아니, 동과장,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응? 금강산 씨가 낸 아이디어가 이번에 출시되는 즉석죽 최종원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금강산 씨를 실무진인 저희 팀에 소개하라고 하셔서 함께 왔습니다. 우와, 대박. 아, 동과장, 지금 한 말이 사실이야? 이거 농담 아니지? 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지시사항입니다. 와, 아니 우리 할아버지께서 금선생을? 아니 축하해요, 금선생. 정말 대단해요. 예? 뭘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 동서 아이디어가 채택됐다는 거죠?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일이? 저기 아저씨, 대체 무슨 아이디어길래 동과장님 프리미엄 죽을 밀어낸 거예요? 그냥 밀어낸 건 아니고요. 그냥 다들 잘 들으세요. 회장님께서는 금강산 씨의 제안을 이번에 출시하는 즉석죽에 전체적인 컨셉으로 삼겠다고 공식화하셨습니다. 금강산 씨, 팀원들한테 자세한 내용 브리핑해 주시죠. 네. 제가 부족한 시견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은 기존 제품들하고는 달리 간을 전혀 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예? 아, 간을 전혀 안 하다니요?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 간장을 따로 첨부하자는 거죠. 이 대개 죽은 환자식으로 보통 많이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저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간을 적게 하고 반면에 간간하게 드시는 분들을 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유, 뭐 별거 아닌 아이디어구만 뭐. 아 근데 그 회장님도 참. 아유, 별거 아니긴요, 최 이사님. 아니 사람마다 각각 식성이 다르니까 취향에 맞게 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죠. 게다가 저같이 훌륭한 동서랑 함께 살며 영향을 받은 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평소에도 우리 동서한테 이 조언과 꿀팁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 동서? 그럼요. 아무튼 그 프리미엄 죽을 밀어낸 게 납득이 가긴 가네. 어? 자, 다들 좋은 제안을 해주신 금 선생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그래. 다들 박수! 박수! 자, 우리 동서 만세! 화이팅! 으쌰! 아이고, 어우 장애라, 어우 장애! 우리 동서야!